안녕하세요. 보울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예쁜 봄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여기 보이시는 두 꽃을 보면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죠. 아주 정렬적인 붉은 색깔, 청보라 기도 하고 파란색의 청량감이 도는 그런 꽃입니다. 우선 이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꽃은 자세히 보면 무엇이 연상됩니까? 그 아주 청보라색의 그 나비가 날아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. 그래서 이 꽃의 이름은 로빌리아라는 꽃입니다. 이 로빌리아라는 꽃이 제가 저번에 어느 카페에 갔는데 너무 꽃이 예뻐서 제가 카페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이 꽃 이름이 로빌리아라고 하셨습니다. 근데 지금 사실은 여기에 화면상으로는 조금 보라색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꽃이 보라색이 아니고 실제 보면은 아주 그 푸른 색깔이 많이 돕니다. 푸른 색깔과 보라색이 많이 도는 그런 꽃입니다. 그래서 색도 예쁘고 모양도 굉장히 예쁩니다. 그리고 아주 시원한 색감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. 아기자기하게 꽃망울이 많이 맺혔는데 아주 여기서 그 하나하나 꽃망울이 이렇게 퐁퐁 터뜨리는 그런 아주 꽃 인심도 후한 그런 꽃입니다. 근데 이게 아쉽게도 노지 월동은 안 됩니다. 제가 노지 월동이 되면은 저희 정원에 한번 심어서 보려고 했는데 노지 월동이 안 돼서 아쉽게 제가 그냥 이렇게 화분에다가 담아봤답니다.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마디마디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. 그리고 모든 꽃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꽃도 역시 과습은 안 됩니다. 과습도 안 되고 노지 월동도 안 되는 꽃입니다. 소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특징이네요. 그래서 자세히 한번 더 보세요. 나비가 날아드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꽃 이름은 로웰리아라는 꽃입니다.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 이 꽃은 한번 보세요. 어떻게 보면은 장미꽃 같은데 장미꽃이 아닙니다. 라눈큘루스라는 꽃입니다. 라눈큘루스. 아주 잎이 장미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겹겹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. 색깔은 오렌지색, 흰색, 뭐 노란색, 붉은색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조금 구하기가 저는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더니 구하기가 조금 그랬어요. 제가 그냥 붉은색으로 했습니다. 처음에 배달 왔을 때 꽃은 피지 않고 꽃송이만 달랑 봉우리만 맺혔길래 가격에 비해서 너무 꽃 개수가 작다. 딱 한 개 있었습니다.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꽃이 한 개 피고 꽃이 질라 그럴 때 꽃잎을 꽃을 따주고 나니까 봉우리가 다시 세 개가 올라왔습니다. 보세요. 세 개가 올라와서 한 개는 아직 꽃이 피지는 않고 두 개는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. 굉장히 예쁘고 네, 그래서 아주 이 꽃도 배수가 잘 되는 그 흙에 심어야 되고 햇빛은 좋아하지만 조금 시원한 환경에서 자라기를 잘 한답니다. 라는 클루스 굉장히 예쁘죠. 네,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이 꽃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네,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